오늘은 6월 1일 수요일, 지금은 아침 6시 정도 됐습니다. 이제 대회가 한 3일 정도 남았고요. 토요일 날 대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운동을 공복에 하고 오늘부터는 좀 쉴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마지막 운동 하는 것도 기록으로 남겨두고 그냥 뭔가 과정을 다 담은진 않더라도 이 마지막 날은 좀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가보시죠. 이렇게 해서 3세트 순환 운동을 끝냈고요. 오늘 운동의 목적은 그냥 이제 마무리 운동, 칼로리 소모 뭐 이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해서 운동을 끝냈고, 운동 시간은 사실 한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몸을 좀 한 30분 넘게 풀어서 1시간 정도 딱 운동했네요. 이제
당분간 운동 안 한다. 후후, 방금 이제 운동이 끝났고요. 식사할 겁니다. 식사. 이거는 제가 만들어 온 오트밀인데, 오버나이트 오트밀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밤 자기 전에 오트밀을 만들어 놓고 자는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이제 오트밀을 좀 차갑게 먹을 수 있으면서 조금 더 볼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밤 사이에 조금 더 이렇게 부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이 먹는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고, 블루베리랑 오늘은 바나나를 조금 추가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침 식사할 거고요. 이게 원래 좀 볼에다가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제가 이 가져온다고 이렇게 가져와서 좀 섞기가 힘드네요. 맛있다. 다이어트 할 때 오트밀이 유일하게 약간 뭐랄까 뭔가 빵과 비슷한 느낌? 뭔가 빵 느낌? 아니면 뭐 밀크쉐이크 느낌 이런 게 나서 약간 이런 꾸덕꾸덕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만족감이 굉장히 높은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을 가고 있습니다. 병원을. 수액을 한 대 맞았습니다. 수액을. 대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맨날 어지럽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해서 보통 이럴 때 수액을 한 대 맞으면 이게 플라시본지 뭐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좀 확 살아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수액을 맞아서 또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좀 상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일단 알딸딸한데 몽롱하기도 하고 아무튼 좋은 것 같아요. 가끔씩 한번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몸에 나쁜 게 아니라 뭐 아미노산이랑 비타민이랑 이런 거를 이제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아니고 몸에다가 바로 꽂아 넣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저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해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 하루에 밥을 다섯 번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소고기 도시락을 먹습니다. 짜잔. 원래는 이제 대부분의 선수들이 시합 뭐 한 3, 4일 전부터 되면 밴딩 로딩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로딩이라고 하면서 막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요. 근데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뭐 내가 로딩을 해서 커져봤자 얼마나 커지겠냐 싶어서 저는 그냥 똑같이 늘상 먹던 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이번에 내가 로딩을 잘못해서 몸이 덮였다, 뭐 마지막에 뭘 좀 먹어서 뭐에 실패를 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거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전 지금 제 몸이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냥 쭉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식사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고기 도시락입니다. 소고기는 미트리. 제 할인 코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대표님 방송 출연하고 어떠셨어요? 지금 사무직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문의가 한 100개씩 와요. 아 진짜요? 네. 그 정도예요? 네. 아 그래도 좀 근데 그게 네. 나쁘진 않으시죠? 당연히 좋은데 네. 죄송하죠. 빨리빨리 못해드려서 그냥 그거 하나 빼고는 오셔서 제가 최대한 빨리 해결해서 지금도 오신 분들 대부분 1회로 거의 다 끝내서 다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바디케어. 아, 죽다 살았네. 너무 아팠어요 오늘도.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거. 그래도 끝? 안녕하세요. 안녕. 어디에요? 너무 생얼인데. 영화 보러 왔어요. 제가 지금 사실 오늘 브이로그를 찍고 있거든요. 아, 네.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써도 괜찮나요? 네. 뭐예요? 팝콘 대신 프로틴 찜 먹어요. 그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게? 한 봉지에? 2,000원. 3,000원. 비싸네. 엄청 비싸지. 내가 옆에 팝콘 먹는 것보다 낫잖아. 훨씬 좋지. 내가 나초로 아삭아삭 먹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나 이거 뺏어 먹을 거 같아. 사실 두 봉지 들고 올라고 하다가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봉지만. 그럼 나 지금 나초 사올래. 아니 안 먹을게. 진짜 맛있어. 난 이제 안 먹을 거야 너무. 무슨 맛이야? 멕시코 맛.